이번 강의에서는 K-서브를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서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된 모델은 디플로이하여 API를 제공해야 인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서버 클라이언트 트랜잭션의 기본 구성은 REST API로, Kubeflow는 K-서브를 이용해 모델 인퍼런스에 해당하는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Tful한 API를 이용하면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리턴할 수 있고, 다르게 구현된 클라이언트에게 인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Kubeflow에서는 K-Serve 컴포넌트를 이용해 서버리스 인퍼런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K-Serve의 전신인 KF-Serving은 Kubeflow 프로젝트와 함께 관리되었지만, 이제 K-Serve는 이에 독립된 프로젝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erve만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고, 스탠드얼론 K-Serv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Serve의 GitHub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Serve는 모델 서빙의 표준화를 위해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와 같은 프레임워크에게 통일된 데이터 플랜과 미리 만들어진 모델 서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고, 플라스크와 같은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REST API 서버를 개발하는 과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과 분리시켜 놓은 기능은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된 모델이 DevOps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동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동시키면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과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가 모델을 프로덕션하기 위해서 API를 개발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K-서버에서 인퍼런스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은 Kubctl을 사용해 YAML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과 Python SDK를 사용해 배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의 배포 전략을 이용해 인퍼런스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ubeflow 1.5 기준으로 K-Serve는 0.7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 0.7 버전의 예제들은 컨테이너가 전부 삭제되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 버전인 0.8, 0.9 버전 기준의 컨테이너 이미지와 Python SDK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섹션 7에 있는 0번 튜토리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K-Serve 공식 닥스에 있는 예제입니다. K-Serve 다큐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9 버전의 예제를 사용할 거고, Getting Started의 First Inference Service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Old Schema를 확인하시고, 여기 프리딕터가 있고, Cycle Run Storage URL이 있습니다. 이 Storage URL엔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확인해 보시면 요 내용과 같고, 여기서 좀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사이드카의 Istio Injection을 False로 설정해 놓은 것과 Storage URL 위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따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0.7 버전에서는 삭제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 예제가 실행되지 않고, 0.9 버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불러와야 예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인프런스 서비스를 디플로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하셔서 모델즈에 가시면은 New Model Server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Create를 해줄게요. 자, Create를 해주시고, 파드를 잠깐 확인하면, 파드가 생성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미지를 풀링하고 있죠. 컨테이너가 전부 다 실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실행이 됐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클릭해 보시면 인퍼런스 서비스의 URL이 나와 있습니다. 이 URL로 API를 요청하시면 응답이 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플로이드된 인퍼런스 서비스에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 포스트 요청을 보낸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런스 서비스에 전달할 데이터 형식은 JSON 형식을 따르고 있고, 키 값으로는 인스턴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밸류 값은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SDK를 설치할게요. 설치가 됐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주고, K-Serve Utils에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를 자동으로 갖고 오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오고, 인퍼런스 서비스 네임은 우리가 Cyclone Iris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한 후에 해당 인퍼런스 서비스의 URL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주소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 데이터는 JSON 형식을 따르고 있고,
키값으로는 인스턴스 밸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리퀘스트 모드를 이용해 인퍼런스 서비스 URL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은 포스트 요청에 대한 응답 값으로 prediction 1,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모델을 디플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비스 네임을 scikit-learn iris python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메서드를 이용해 생성해 주고 서비스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대시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클러스터 내부의 도메인 네임이 아닌 외부의 주소를 이용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PC IP 주소는 이 주소이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8080이고 그 다음에 쿠플로우의 계정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세션 쿠키 정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 쿠키 정보를 이용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해 준 다음에 입력해 주면 요청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404 나파운드가 뜨게 되는데, 자, 이 요청에 대해서 404 에러가 뜨게 되는 이유는 케이스업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컨피그 맵이 잘못된 경로로 입력되어 배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Knative 서빙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플로우 게이트웨이로 접근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모델을 다시 한번 디플로이 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네임을 2번으로 변경한 다음 디플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플로이가 완료가 됐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클런 아이리스의 파이썬 2번이죠. 2번으로 변경한 다음 2번으로 변경하고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면 프리딕션이 1,1로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KF 서빙을 디플로이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K서브만 디플로이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KF 서빙도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디플로이 가능하지만 대시보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 예제를 확인해 보면 패키지 설치해 주고 KF 서빙 SDK를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임포트 해 주고 플라워 샘플이라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 샘플 KF 서빙이라는 이름으로 인퍼런스 서비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플로이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청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플라워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를 인퍼런스 서비스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예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션 쿠키를 이용해서 인퍼런스 서비스를 외부에서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IP 주소를 변경해주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션 쿠키를 이용해 쿠플로우 호스트에 접근한 다음 인퍼런스 서비스에 요청하는 방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쿠키를 할당받고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F 서빙은 이 모델 서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터미널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인퍼런스 서비스에 2flow.org라고 있어요. 확인하시면 플러 샘플 KF 서빙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K-Serve의 인퍼런스 서비스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는 K-Serve의 아키텍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